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최종 4위의 성적을 안겨다줬습니다. 선수들의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올림픽이었어요. 국뽕을 넘어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느껴져서 더 좋았고요. 여자 배구팀이 세계 랭킹으로 11위거든요. 8강만 가도 잘한 거다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여러모로 악조건에서 싸웠잖아요. 신체 조건이 다른 것도 있고 전력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이번 대표팀 평균 연령이 31.4세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많았어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만 해도 대표팀 평균 연령이 22세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림픽은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경기를 뛰죠. 예선전 도 오랫동안 여러 번 치르고요. 체력 소모도 크고 부상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이 한국 팀에는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체력도 붙이고 더 잘 다치거든. 실제로 선수들이 부상을 달고 경기를 뛰었죠. 1년이라도 더 젊을 때 뛰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올림픽이 또 1년이 연기가 됐어요. 전성기 때 폼에서 좀 더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이 몇 달 안 남았을 때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학폭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대표팀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대표팀은 처음부터 전력을 다시 짜야 됐고 겨우 몇 개월이니까 재정비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악조건들 속에서 4강까지는 또 어떻게 갔나 싶은데. 자, 왜 대표팀의 평균 연령이 높았을까요? 젊은 선수들이 유입이 안 돼서 그래요. 유망주 양성을 제대로 못했거든. 오죽하면 김희진 선수가 뼈조각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는데 급하게 재활을 해가지고 합류를 했을까 싶어요. 세대 교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노장들을 굴리고 혹사를 시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김연경 선수가 협회를 비판한 적이 있어요. 신인 선수들도 큰 대회를 같이 뛰게 해줘야 된다. 경험치 먹이고 잘 키워야 미래가 있다. 그리고 애기들이 뛰는 동안에 노장들은 좀 쉬면서 체력도 회복하고 재활도 해야 된다. 이런 선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 배구 는 이게 안 되고 있다. 뭐 대충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김연경 선수가 작은 대회도 잘 안 빠지고 부상 투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을 해서 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소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 배구는 왜 유망주를 키우지 못했을까요? 운동이라는 게 원래 타고난 신체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배구는 그게 유독 심해요. 보통 스파이크를 때리면 블로킹으로 막는데 피지컬 좋은 선수가 높은 타점에서 공을 때리면요, 상대편이 블로킹으로 막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피지컬이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고수해온 전략이 있어요. 바로 몰빵 배구죠. 피지컬이 좋은 선수한테 공을 몰아줘요. 공격은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볼 배달부가 돼요. 근데 공을 혼자서 때리니까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요. 그만큼 상대 수비진이 대응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알아도 못 막을 정도로 고점에서 강하게 때리는 거죠. 이게 국가 대표팀이 쓰기에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해외 강팀들을 우리가 피지컬로 압도할 수가 없으니까. 때문에 국내 리그 안에서만 쓰는 전략이고, 특히 공격수로 외국인 용병을 많이 써요. 피지컬이 좋으니까. 프로팀 입장에서야 이기는 게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피지컬로 시원하게 공을 때려주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 국내 프로팀에서 국가대표팀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 몰빵 배구에 맞춰서 성장을 했거든요. 자기의 진짜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몰빵 배구에 맞게 주입식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국제대회에 나가면 누구한테 몰빵을 해요? 거기에는 용병을 못 데리고 나가요. 국내 리그에서 같이 뛰어주던 용병들이 국제대회에 나가면은 적으로 나온단 말이지? 근데 한국의 유망주들한테 경험치를 안 먹였잖아요. 국제대회에 맞는 선수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수 저변이 좁은 거고 신인 발굴이 어렵게 된 거예요. 사실 국제대회에선 여러 선수들이 공격을 때려야 되거든요.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돼요. 한 명이 원 패턴으로 때리면 쉽게 막혀요. 여기저기서 여러 선수가 빠르게 다양한 기술로 공을 때려야 돼요. 이거를 스피드 배구라고 하거든요. 현대 배구에서는 이게 대세예요. 근데 국내에서 몰빵 배구만 하면서 컸으니까 스피드 배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국제대회에 나가면 상성이 불리해지는 거죠. 뭐 국내 리그 흥행을 위해서는 별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국내 리그도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나오고 스타 선수를 배출을 해야 팬층이 넓어지고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배구도 트렌드에 맞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외국인 선수 고용 방식도 바꾸고 있고요. 이번에 라바리니 감독이나 대표팀도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극복하고 싶어 했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훈련 방식도 바꿨다고 해요. 근데 오랜 시간 쌓인 습관을 갈아엎을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게 국제대회 준비하는 기간에 대표팀만 벼락치기로 준비를 시킬 게 아니라 프로리그 자체가 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몰빵 배구에 맞춰진 선수 양성 방식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육성 자체에 대한 투자가 크지 않아요. 선수들을 잘 키워야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할 거고, 그래야 대중의 관심을 받고 프로리그 시청률이 올라가고 시장이 커지고 다시 선수들한테 재투자가 돌아가는 건데, 육성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런 순환이 멈췄어요. 재미있는 기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기사를 보면 다른 종목보다 배구가 선수 양성에 쓰는 예산이 적다는 내용이 나와요. 문제는 이 기사가 나온 게 80년대라는 거지. 그때 이후로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프로리그 여자 신인 드래프트 지명률이 30%대예요. 한마디로 프로리그 취업에 성공한 유망주가 적다는 거죠. 취업률이 30%라는 건데 이게 역대 최저치예요. 유망주 육성에 기반이 되는 게 학교 배구팀들인데 이 배구팀도 숫자가 많지 않고요. 그마저도 인원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걸핏하면 팀이 해체됐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맨날 하는 말이 돈이 없대. 뭐 비인기 종목들이 재정 부족한 거야 잘 알죠. 근데 사실 돈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최소한 돈을 제대로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 쓰는 방식을 보면은 못 믿어온 구석이 좀 있죠. 한 번은 협회 사업으로 쓴다고 건물을 하나 매입했거든요. 선수들 찬조금이나 세금을
모아서 부르마블을 했다. 뭐 이 정도 사건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뒷돈을 받고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 이런 의혹이 나와서 검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금메달 따고 온 대표팀한테 김치찌개 회식으로 보답한 거야 워낙에 유명하죠. 협회 회장 취임식을 강남 호텔에서 한 것도 그렇고요. 있는 돈부터 좀 제대로 쓰고 말을 하자 이거죠. 사실 돈은 좀 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김연경 선수가 해외 리그에 나가 있다가 올림픽 준비한다고 국내 리그에 복귀했을 때요. 국내 리그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당연히 중계료, 광고비도 올랐고 지원금이나 후원금도 더 거둘 수 있거든요. 연맹이든 협회든 구단이든 살림이 나아지고 있어요. 이게 선수들 연봉에도 반영이 됐고요. 평균 연봉 1억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뭐 여자 배구가 전성기라고 축제 분위기예요. 근데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김연경의 후광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뒤에서 밀어주지를 못하는데 앞에서 끌어봐야 힘에 붙이거든요. 이게 한국 배구가 김연경이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에 그저 탑승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흐름을 잘 타줘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스타가 또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일본 리그에 가서도 자기 소속팀을 창단 이래 최초 우승을 안겨주고 세계에서 제일 큰 리그라는 터키 리그에 가서도 소속팀의 창단 이래 최초 우승을 안겨줬어요. 중국에 가서도 17년 만에 우승을 시켜주고 말 그대로 승리의 여신이에요. 런던 올림픽 때 우리가 4등을 했죠. 근데 김연경 선수 본인은 MVP를 받았어요. 득점 왕을 했는데 2등이랑 46점이나 차이가 났어요. 말 그대로 압도적인 1등이었거든요. 4등 팀에서 1등 선수가 나온 거죠. 남녀 배구 통틀어 전 세계에서 최고 연봉도 달성했어요. 배구의 메시라는 말이 과장이 없거든요. 이게 국뽕 약기운 싹 빼고 객관적으로 봐도 예능 나가서도 잘해요. 성격도 시원털털해서 사람으로서도 인기가 많고요. 그만큼 배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커졌고 이렇게 배구를 잘 홍보하고 다니고 이 배구의 저변을 넓히고 있는데 한국 배구가 뭐 돈이 없다고 노래를 불러봐야 리스너가 없어요. 힘든 건 전 국민이 다 힘들죠. 협회가 쓰는 세금 내는 거? 우리도 힘들어요. 다른 종목들이 보면 부러운 상황이잖아요. 김연경을 보유한 종목인데 판을 잘 써먹어야지. 근데 사실 한국 배구만 상황이 이런 게 아니고 비인기 종목들은 상황이 딱 거기서 거기예요. 메달 못 따는 종목들은 뭐 지원도 적고 후원금도 적으니까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선 또 파벌로 나뉘어서 밥그릇 싸움하고 있고 선수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고 육성에 대한 재투자도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협회나 구단만 팬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 스포츠가 이런 패단을 나올 수밖에 없는 더 큰 단위에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트 체육 육성 정책이에요. 극소수의 정예 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이죠. 그 반대 개념은 이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데 소수 정예가 아니라 다수 국민들을 위한 체육이에요.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복지 성격이 조금 있어요. 보통 이 생활체육이 발달한 나라들은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많이 접해봐요. 선수를 발굴하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그 엘리트 체육이 질에 투자한다면 생활체육은 양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생활체육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올림픽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이 전문 선수가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본업이 의사인 경우도 있고 모델인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래서 메달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본업이 있고 또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반면에 우리나라 메달리스트는요. 직업이 전부 다 전문 운동선수예요. 본업이 따로 있는 실업팀도 운영은 되고 있지만 국가대표는 거의 다 엘리트 체육인들이죠. 전업이에요. 본업이 따로 없어요. 운동 그만두면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특히 메달을 따야 인생 계획이 완성이 돼요. 연금이든 포상금이든 코치진 취업이든 인생의 기회가 메달에서 많이 나와요. 그 메달 못 따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가 위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 이게 안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메달을 못 따면 평생 인생 농사가 수확이 없는 거니까. 특히 비인기 종목은 시장이 작잖아요. 프로리그 규모가 작으니까 팀도 몇 개 없고 프로 선수 자리도 부족해서 취업이 힘들어요.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고요. 고용 능력이 떨어지는 시장이라는 거죠. 말고도 관련 장비나 용품 시장도 작으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스포츠샵을 차리기도 애매하고 운동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적으니까 체육관도 잘 안 되고 사교육 시장도 작아요. 일자리도 생산성도 부족한 산업이라는 거죠. 평생 운동만 한다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어요. 갑자기 사회에 내쳐지면 또 막막하거든요. 이 엘리트 체육인들의 장래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선수로 뛸 때도 은퇴를 할 때도 먹고 살 길이 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해져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연줄이 간절해져요. 그렇게 끌어주고 밀어주는 파벌이 발생하죠. 윗사람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갑을 관계가 생기니까 똥군기가 자리 잡히고 줄 빠따 맞은 게 영웅담으로 전승이 돼요.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지만 특히 엘리트 체육은 적은 비용을 소수 정예한테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효율을 추구해요. 국제대회에서 메달 따고 프로리그에서 우승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만 잘하면 사고를 쳐도 조금 넘어가줘요. 이 성과주의를 대표했던 게 여자 배구 쌍둥이 사건이죠. 잘한다고 오냐오냐 크다 보니까 자기만의 왕국에 살았어요. 이 왕국에 김연경이 침범을 하니까 왕권의 위협을 느껴서 마찰이 생긴 거죠. 이 인성 함양이라는 게 학습 환경이 중요한데 오냐오냐 환경이면 뇌낙 분위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선수 개인도 문제지만 이런 분위기를 방치한 어른들과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생활체육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체육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앞에서도 말했지만 생활체육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선수가 양성이 되고 선수 가뭄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전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스포츠에 쓰는 돈이 많아지겠죠? 시장도 커지고 스포츠 산업 역시 커져요. 이 산업 전체의 고용 능력이 올라가요. 그 헬스 시장이 커지면서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많이 생겼고 요가 시장이 커지면서 요가복 브랜드가 성장을 많이 했죠. 전방위적으로 고용 창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면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좀 넓어지거든요. 당연히 연출에도 조금 덜 의존하게 되고요.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업화가 잘된 스포츠라고 하면 헬스, 요가, 골프, 볼링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더 다양한 종목들이 우리 생활권에 들어오게 되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국민 보건도 좋아지겠죠. 자, 뭐 엘리트 체육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급진적인 변화들은 대부분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사실 생활체육 저변이 아무리 잘 깔려도 비인기 종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런 종목들의 명맥이 유지가 되는 것도 엘리트 체육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생활체육은 엘리트 체육의 선수를 보급해주고 선수들의 고용 안정을 지탱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한 엘리트 체육인들이 성과를 내면 해당 종목의 인기를 견인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생활체육의 저변도 확대가 되고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좀 이상적인 소리 같은데 실제로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창 민족주의 정책으로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켰다가 국민 보건 증진을 목표로 생활체육을 육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메달을 잘 못 따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다시 엘리트 체육도 같이 육성을 하기 시작했죠. 이번 올림픽도 메달 개수로는 일본이 3등이에요. 보통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람이나 조직을 많이 욕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의 결함에서 올 때가 많잖아요. 변하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는 시스템들 그리고 완벽할 수만은 없는 시스템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